미나상, 건니치와.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일본의 인사표현에 관해 학습해 볼까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만났을 때 서로에게 주고받는 말과 동작을 인사라고 하죠? 일본인도 우리처럼 예절과 인사를 매우 중요시합니다. 일본도 우리나라와 같이 서로 고개를 숙이며 인사를 하는데, 이는 상대에게 경의를 나타내는 표현이죠. 일본의 인사 예절 가운데는 우리와 비슷한 점도 많지만 다른 점도 많이 있습니다. 무엇이 비슷하고 무엇이 다른지 오늘 함께 알아볼까요? 자, 그럼 지금부터 일본의 인사말을 함께 학습해 볼까요? 한국어와 조금 다른 점이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우리나라와 달리 아침, 점심, 저녁 인사가 다 다른 점입니다. 아침 인사입니다. 아침 8시입니다. 일본어로 8시는 8시라고 합니다. 아침 인사 먼저 들어볼까요? 8시. おはようございます. おはよう. 학생이 먼저 おはようございます 라고 했죠? 선생님은 おはよう 라고 인사했습니다. おはようございます 와 おはよう 의 차이점은 뭘까요? 안녕하세요 와 안녕의 차이입니다. 오하요고자이마스가 더 정중한 표현입니다. 일본어도 우리나라 말과 같이 정중한 표현일수록 말이 길어집니다. 친구들끼리는 오하요 라고 짧게 인사하면 됩니다. 오하요, 오하요고자이마스는 좋은 아침이라는 뜻으로도 쓰이기 때문에 가족들끼리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드라마나 애니메이션에서 아침이 아닌데 오하요, 오하요 고자이마스 라고 인사하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선생님도 처음에 이 인사를 듣고 이상하다 라고 생각한 적이 있었는데요. 같은 집단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끼리는 그날 처음 만났을 때 오하요 라고 인사하기도 합니다. 아침 인사 한 번 더 들어볼까요? 8시 おはようございます. おはよう. 정오에 하는 오후 인사 안녕하세요는 일본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정오 12시는 일본어로 12시 라고 합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12시 こんにちは. こんにちは. こんにちは 라고 합니다. 그런데 뭔가 좀 이상하죠? 네, 히라가나 하를 왜 와로 발음하지? 라고 생각했을 텐데요. 먼저 こんにちは를 한자로 써볼게요. 한자를 보면 금일이라고 적혀져 있는데요. 이건 오늘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한자 뒤의 히라가나 하인데요. 이 하가 일본어 단어에도 쓰이지만 조사로 사용될 때가 있어요. 조사로 사용될 때에는 무엇무엇은, 는 이란 의미로 사용되고 발음은 와로 발음합니다. こんにちは의 원래 뜻은 오늘은 어떠세요? 오늘은 잘 지내고 계신가요?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뒷부분의 어떠세요는 생략된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오후 인사는 こんにちは가 아닌 こんにちは라고 말해야 합니다. 이 こんにちは는 일본의 안녕하세요라는 인사말 중 가장 많이 사용되는데요. 오후에 하는 인사라고 정해두긴 했지만 실제로 아주 이른 아침과 해가 진 후가 아니면 언제든 사용해도 됩니다. 오후 인사 안녕하세요.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12시 こんにちは. こんにちは. 저녁에 하는 인사 안녕하세요는 어떻게 말할까요?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7시 こんばんは. こんばんは. 네, 7시는 7시라고 합니다. 그리고 こんばんは 라고 했죠? こんばんは를 한자로 볼까요? 콤방와의 콤방은 한자를 보면
지금만이라고 적혀져 있고 뜻은 오늘 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글자 한은 조사로 쓰여 와로 발음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오후의 인사와 같이 콤방와는 오늘 밤은 어떠세요? 라는 의미인데 뒷부분이 생략된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콤방와 또 콘니치와와 마찬가지로 쓰는 것과 말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마지막 글자에 주의해야 합니다. 일본의 저녁 인사 안녕하세요도 일본어로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은 다시 들으며 같이 따라 말하면 더 좋겠습니다. 7시 こんばん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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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한 가지 더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아침 인사 오하요, 오하요 고자이마스는 가족끼리 좋은 아침이란 뜻으로 사용한다고 했죠? 하지만 콘니치와 콘방와는 가족끼리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매일 보는 가족에게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하는 건 조금 어색하죠? 그러니 콘니치와 콘방와는 가족끼리는 사용하지 않도록 해요. 일본에도 우리나라처럼 자기 전에 하는 인사가 있습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10시는 일본어로 10시 라고 합니다. 10시 오야스미 오야스미나사이. 우리나라에서는 안녕히 주무세요, 잘자 라고 하죠. 일본어로는 오야스미나사이, 오야스미 라고 합니다. 오하요, 오하요 고자이마스 처럼 좀 더 길게 말하는 오야스미나사이 가 존댓말입니다. 보통 집에서 자기 전에 오야스미 라고 인사하지만 늦은 밤 친구와 전화 통화를 할 경우 오야스미 라고 말하고 전화를 끊어도 됩니다. 이번엔 헤어질 때의 인사를 보겠습니다. 먼저 왼쪽의 대화를 들어볼게요. 자네 바이바이 마타 아시타. 그림을 보면 친구들이 헤어지는 장면인데 세 명 모두 다른 인사를 했어요. 여학생이 짜네 라고 인사했는데요. 짜는 그럼이란 뜻입니다. 그러면 짜네 하면 그럼 안녕, 그럼 잘가 정도로 이해하면 됩니다. 같이 한번 말해볼까요? 짜네. 그리고 그림의 남자친구가 바이바이 라고 했는데요. 우리도 친구들과 헤어질 때 잘가 라는 의미로 바이바이 사용하는 말이죠. 그리고 여러분 학교할 때 친구들에게 내일 봐 라는 인사를 하죠. 이 표현이 일본어로는 맞다 아시다 입니다. 다른 여자친구가 맞다 아시다 라고 인사했죠. 맞다는 또 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아시다는 내일을 뜻합니다. 그래서 맞다 아시다는 우리말 내일 봐에 해당합니다.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자네 바이바이 마타 아시타. 자, 이번엔 오른쪽 그림 공항에서 헤어지는 장면인데요. 대화의 내용 들어볼까요? 사요나라 사요나라. 여러분이 가장 잘 아는 헤어지는 인사는 사요나라 아닐까요? 그런데 일본 사람들은 사요나라 라는 헤어짐의 인사를 여러분 생각만큼 많이 사용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먼저 존댓말로 사요나라 를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학교에서 학교할 때 선생님께 인사를 할 때 안녕히 계세요 또는 안녕히 가세요 라고 인사하죠? 이럴 때 일본어로 사요나라 라는 인사를 합니다. 그 외에는 오랫동안 못 만나거나 언제 만날지 모르는 경우에 쓰는 인사말이 사요나라입니다. 그림을 보면 공항에서 헤어지는 장면이죠? 이렇게 어딘가로 멀리 떠날 때 쓰는 인사예요. 매일 보는 친구들끼리 사요나라를 쓰면 친구가 멀리 유학을 가거나 다른 지역으로 전학을 갈 때 쓸 수 있겠죠?
내일 보는 친구들에게는 앞서 배운 짠해, 바이바이, 맞다 아시다 등의 인사를 하기로 해요. 여러분, 일본의 인사말은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대구 대원고등학교 학생들이 쉽게 일본어 인사말을 학습할 수 있도록 자주 쓰는 일본어 인사말을 노래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노래를 만들어 일본어를 학습해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은 우리 이 노래를 들으면서 쉽고 즐겁게 일본어 인사말 공부하도록 해요. 오하요 고자이마스 건니치와 본방아 안녕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고마워 스미마셍 죄송합니다 고멘나사이 미안해 하시메 마시테 도조 요로시쿠 오네가이시마스 처음 만난 친구 잘 부탁해 꽃이라고 써 나야 말로 이테키마스 다녀올게 이테이라샤 갔다 와 타다이마 다녀왔습니다 오카에리 어서와 이라샤이 실례합니다 어서 오세요 이타다키마스 고치소사마데시타 잘 먹겠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짠해 오늘은 일본의 인사표현에 관해 학습했습니다 오늘 배운 인사표현을 기억하고 상황에 맞게 일본어로 인사해보도록 해요 다음에도 재미있는 주제로 즐겁게 공부하도록 해요 皆さん、またねー。